꽉센 말이 구구절절 옳지만 답답하죠. 앞으로 얼마나 빡세게 싸워야 되나 걱정도 되고. 참 웃음네. 뭐가요? 송쌤하고 곽쌤 익하는 거. 송쌤하고 곽쌤 역할이 완전히 반대가 된 것 같은데. 송쌤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직진하고 융통성 있게 우회로 찾는 건 이건 곽쌤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. 야단도 참 세련되게 치시네요. 야단이라. 의사가 원칙 팽개치고 뭐 하는 거냐. 야단 치시는 거잖아요, 지금. 아니. 송쌤이 병원사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 알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.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? 병원사에 얼마나 지키고 싶어서 뭐 이래 대쪽 같은 사람이 원칙도 깨고 다 뒤집어 쓰고 나갈 생각을 했을까?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. 사무장님. 사실 우리도 송쌤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. 똥이 무서워가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. 그러니까 그냥 송쌤한테 다 뒤집어 쓰락하고 우짜든지 이 위기만 넘기보자. 하지만 그게 틀린 기라. 똥이 더러우면 치아 뿌려야지. 와 피합니까? 사무장님. 미안합니다. 송은재 선생님. 원칙 따박따박 지키면서 진료에만 몰두하게 해줘도 시원찮은데. 사무장이라는 게 이리 무능해 갖고. 아니에요. 그게 무슨.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네. 원칙대로 합시다. 원칙대로. 쉽지 않을 거예요. 어려운 일도 많겠죠? 제일 큰 문제는 의료 공백이에요. 병원선이 운항을 못하는 동안 선마을 환자들은 어떻게 될지.